사격장에 테스트를 할 건데, 일전에 이제 제가 이 총과 이 제품 구입하고 슈팅 매치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그 TTI 챔버, TTI 챔버하고 이너바렐은 뭐 PDI 거로 교체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이 VFC 글록 하부 프레임 있죠, 샷시. 이 흔들림 잡아주는 그 샷시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장착이 안 됩니다, 이 총에는. 너무 힘들어서 TTI 챔버에도 안 되고, 제조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태그아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루세이더나 순정 챔버에 순정 슬라이드 하고 뭐 자사에 나오는 슬라이드가 된다라고 하고, 또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거 뒤져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이 어떤 특정 슬라이드에는 가공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일단 TTI 챔버가 아니고 순정 챔버로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아웃바렐, 이 슬라이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TTI 챔버에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빨간색 챔버 보이시죠? 작동을 했고, 요거는 나중에 요거 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테스트는 지금 보이는 요 페이퍼 타켓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페이퍼 타켓에 요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렇게 점 찍어놨죠? 3m, 뭐 5m, 8m 정도 이렇게 순찰을 해서 제가 0점 사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어느 정도 집탄이 모였을지는 조금 기대가 되죠. 일단 먼저 제가 매직을 좀 가져와서, 제가 들고 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십시오. 3m 정도에서 먼저 이쪽에 위에 윗라인 3개를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3m 사격을 했고, 앵글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3m는 지금 요 손톱보다 더 세밀하게 보이죠? 예전에 제가 이거 저거 저 제품 순정일 때, 예전에 이 제품 순정일 때는 아, 이 제품 안 나와요. 3m에 쏘더라도 좀 동전, 500원짜리 동전 이 정도 퍼졌어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좀 퍼졌는데, 지금은 다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거의 뭐 손톱보다 손톱 절반 정도 돼요. 이 정도, 3m. 근데 이제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원래 3m에서 집탄이 아무리 안 좋은 총도 이 정도 안에는 들어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정도 안에 들어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더라도 3m에서 그 정도면은 5m가 되면은 조금 더 퍼질 거고, 조금 더 퍼질 거고, 우리가 슈팅 매치 했을 때한 8m, 9m에 쏠 때는 훨씬 더 퍼진다는 거죠. 3m 조금 더 뒤로 보내고 쏴보겠습니다. 8m 사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창에 탄이 다 됐으니까 탄창에 탄을 좀 채우고, 지금 특정 탄창에서 이 급탄 불량이 생기는데, 이 탄창만의 문제인지 이제 그거는 제가 볼때 챔버 지금 제가 고정을 좀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자, 8m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m 각 5발씩 사격을 했거든요. 자, 8m 사격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맨 위쪽 라인이 3m, 그 중간이 5m. 5m보다 지금 8m가 더잘 모였죠. 그 이유가 지금 솔직히 5m 쏠때 탄창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급탄이 한발 나가고 한발안 나가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지금 5m보다 8m가 훨씬 잘. 그러니까 5m는 솔직히 제 테스트를 잘못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바로 8m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네. 8m에서 지금 이 정도 집탄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어디를 제가 체크를 했는지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카메라 앵글을 좀 돌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총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가공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태그아트에서 나온 이 하우징이 지금 요 사진에서, 요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쇳가루가 좀 있죠. 이게 작동을 하면서 조금, 저기 뭐야, 갈리는 부분들은 좀 갈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무젓가락을 하나 가져올게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쪽 슬라이드 이쪽 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쪽 면은. 이쪽 면은 지금 안 갈아줘도 됩니다. 근데 이쪽 면이 늘 조금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단차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제품, 지금 제 컴펜세이드를 달아놔서 빼지를 못하는데, 바로 요거, 요 단차 때문에, 요 튀어나온 이 부분. 옆에서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유독스럽게 이 부분이 많이 지금 그거 돼 있죠. 이렇게 하공이 밑에 쪽도.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가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쪽 면이랑 요쪽 바깥쪽 끝단을 조금 갈아냈습니다. 요거는 다른 총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그 TTI, 이 트릴 택티컬에서 나오는 이 제품, 이 제품에 국한되는 이야기니까 요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갈아냈고 요 부분도 살짝 요 면, 이 면을 갈아낸 건 아닙니다. 이 바닥면. 이 면을 갈아낸 건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살 아랫부분, 요 부분을 살짝 갈아냈다. 전체적으로 줄로, 손줄로 갈아냈습니다. 갈아냈다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바로 이 TTI 챔버를 쓰기 위해서 제가 가공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일단 요 뒷부분, 여기 지금 보통은 요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요게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딱 걸려야지 이게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인데, 요 뒷부분,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살을 조금 갈아냈습니다. 예, 갈아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은 여기 지금 이 부분, 나무젓가락 하나 들어가게끔 홈이 넓어졌죠. 너무 많이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앞부분, 요 앞쪽을 조금 갈아내다 보니까 이 앞쪽이 문제가 아니고 이 뒷부분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 그러니까 이 여기 기준으로 이 나무젓가락까지 들어갈 굵기까지를 안 갈아내셔도 돼요. 요 뒷부분, 요 은색으로 보이는 요 뒷부분, 은색으로 갈려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밑에 부분,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 부분, 요 날갯살, 예, 요렇게 했을 때이 양쪽에 날갯살, 양쪽에 날개살 좀 가공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태그아트에서 출시할 때이그 하부 프레임, 이 하부 프레임 자체가 순정 챔버랑 크루세이더 챔버는 VFC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같은.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맞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 TTI 챔버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아낸 부분이라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갈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일단 작동은 하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 TTI 챔버 같은 게요 안에 있는 무드 나사를 고정을 시켜서 챔버를 완전히 고정한다라고 했죠. 고정하게 되면은 요게 또 이 챔버가 아웃바렐 위쪽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가 이 정도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만 조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세팅을 하고 나면은 지금 앞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집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이 제품, 그러니까 지금 제가 TTI XR 이 클럽맨 마스터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했고, 또 세팅값을 결국에는 찾긴 찾았죠. 근데 내구성이 그렇게 못 버텨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가 세팅했네요. TTI 챔버, 그리고 PDI 이너바렐, 메이플리프 호복고무, 그리고 여기 있는 레드윈 그 RMR,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탄을 찾기 위해서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하우징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탄은 8m에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집탄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보다 잘 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진짜 50분짜리 동전까지 다 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공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 제품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가공을 해가지고 총을 진짜 엄청나게 갈아내야 되는 상황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VFC 순정에다가 순정 챔버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하우징에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이 하우징에 어느 정도 집탄성 향상에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거랑 안 했던 거랑 지금 테스트했던 거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공을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재주,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갈아내야지 작동이 된다라는 값을 정확히 알고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시행착오 걷다 보면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갈아내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이 제품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팅매치에서 이걸 쓸 거냐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루의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RST 스틸 올라간 제품을 하부 프레임을 지금 스티플링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면은 그거까지 세팅을 하고 또 맥엘 주문을 했고 또 탄창 범퍼까지 JKM에 주문을 했습니다. 직구로 그거까지 와서 세팅하는 거 해서 그걸로 아마 주력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일단 이쁘잖아요. 이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스토퍼 갈리는 문제 때문에 조금 애매한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신 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 계륵 같은 총인 것 같아요.